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57회 옵션의 양매수와 양매도 전략에 대해서 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요즘 오늘의 주식 시황에서 말씀드릴 때 외국인이 지금 옵션 양매수 전략을 쓰고 있다. 금융 투자는 양매도 전략을 쓰고 있다. 개인은 선물 옵션 합성으로 봤을 때 상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깊게 말씀드리자면 뭐 아주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둬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만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옵션에 대해서 오늘 양매수 전략과 양매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께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닥터 케이는 이렇게 좀, 지금 시간대별로 여러분들께 딱 필요한 만한 그런 걸좀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양매수 전략은 외국인이다. 양매도는 지금 금융 투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매수 전략이라 하면 콜옵션도 매수하고 풋옵션도 매수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 330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330보다 확 빠지든지 확 오르든지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금융 투자는 반대로 330에서 320 사이 여기 인근에 있어야 수익이 나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해버리면 손실이 나는 구조다. 그럼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으로 상방을 잡고 있는 개인일 경우에 여기에 보면 325.5라고 돼 있죠. 그게 손익입니다. 손익. 325.5를 위로 내일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야 지금 플러스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하락하는 구조거든요. 지금 선물 옵션 합성 전략을 하방으로 완벽하게 잡고 있는 포지션은 잘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이어나가자면 만기 손익 차트는 그렇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옵션 결제 월별 시세라고 이렇게 해놨죠. 이 기초 자산이 코스피 200이거든요. 327.61입니다. 현재 보시면 자 327.61이죠. 코스피 200. 자, 여기서 그러면 요쪽 왼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 옵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가가 327.61이니까 327.50이 거의 건져반 가격이지 않습니까? 자, 복습합니다. 앞에 내용. 여기가 등 가격. 그리고 콜 옵션의 입장에서는 325는 327보다 밑이니까 달성이 됐죠. 325보다 높 올라간다의 걸개소. 이것이 콜옵션이니까 325 콜옵션이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아직 있습니다. 2.79고요. 자, 330으로 도달해야만 체결이 되는 결제가 되는 것이 이 콜옵션 330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하루 남았는데 지금 2.5포인트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선물로. 아, 선물이 아니라 이거 코스피 200으로. 그러면 상당히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오늘 보시면 대비 전일 대비 1.33이 빠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옵션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 하루 만에 2.5포인트 가야 되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다. 자, 결국은 이 프리미엄이 점점 줄어드는 게임이거든요. 월 초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남아있다가, 시간 가치가 남아있다가, 내일 하루 남았으니, 2.5포인트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1.33이나 빠졌다. 더 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332.5니까 거의 5포인트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0.08입니다. 가격이 더 이제 빠져가 있는 겁니다. 좀 있으면 깡통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반대로 풋 옵션은 자 여기가 내각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미 달성한 지수를 베팅한 것은 내각이라고 그랬고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지수에 대한 베팅을 하는 가격대를 외가격이라 그랬습니다. 자, 풋 옵션은 반대겠죠. 327.5 보다 위에니까 아직까지 내려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가 등가격 330은 벌써 330보다 밑에 있지 않습니까? 327.61이 그러니까 여기가 등가격입니다. 아, 저 내가격입니다. 여 밑으로는 외가격. 그래서 만기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등가격과 내외가격 한옥가 정도에서만 거래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뭐 급락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요행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하루 남은 시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옵션 잔존일 돼 있죠. 자, 2일입니다. 2일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틀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 이것을 기초 자산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그림판에서 한번 설명 드려보죠. 자, 그림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먼저 제목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옵션 양매수와 양매도 전략.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죠. 양매수는 무엇이고 양매도는 무엇인가.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콜옵션과 풋옵션 그리고 선물로 매수 매도를 합성해서 합성 전략 이렇게 세울 수 있다 했는데 너무 많은 거 하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사용할 경우도 없기 때문에 옵션의 양매수 양매도 전략만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때 수익 테이블을 이렇게 수익 구조 테이블을 먼저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자, 저번 시간 보셨죠?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선물 옵션은 한 번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주식 투자하는데도 도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콜 옵션. 콜 옵션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콜. 자, 여기는 풋 옵션도 파란 거였으니까 여기는 풋. 자, 그러면 여기는 자, 하나만 먼저 적어 놓죠. 여기는 수익. 수익. 여기는 지수입니다. 지수. 자, 나머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콜 옵션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콜 옵션은 매수를 할 때, 자, 먼저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수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금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좀 예쁘게 안 적으시네요. 왜 이렇습니까? 자, 일단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하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프리미엄을 먼저 줬으니까 손실이 났죠? 자, 그 다음에 지수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콜 옵션 매수 전략을 썼을 때, 콜 옵션 매수 전략을 썼을 때 이렇게 수익 구조가 나온다. 그럼 콜 옵션 매도는 어떻게 되느냐? 콜 옵션 매도했을 때는, 자, 먼저 프리미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먼저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았으면 수익이 났겠죠? 자, 저번 시간 돌려보시면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수익이 먼저 났습니다. 그러나 콜옵션 매도는 매수자와 매도자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익이 정반대입니다. 자, 제로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무한대로 나는 겁니다. 자, 매수자는 프리미엄만큼만 손실이 한정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고 수익이 나게 되면 무한대로 난다는 게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도자는 프리미엄만큼만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게 되면
무한대로 손실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증거금도 작게, 그러니까 증거금을 많이 잡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상 문제도 있고 해서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매도 플레이는 기관 외국인들이 주로 한다. 자, 그리고 그럼 풋옵션 복습하겠습니다. 풋옵션은 일정 지수만큼, 그러니까 프리미엄 먼저 주고 풋옵션 매수를 했으니까 이거 같이 매수입니다. 여기 풋옵션 매수를 했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수익이 나는데, 자, 프리미엄만큼 지수 약간 빠질 때는 아직 손해지만 이제 지수가 쭉 빠지게 되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반대로 풋옵션 매도자는, 자,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수익이 이만큼 먼저 났었고요. 풋옵션 매도자는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렇게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풋옵션 매수와 매도자는 이렇게 또 손익 구조가 반대로 돼 있다. 제로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양매수 전략은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양매수 전략이냐 하면요. 양매수. 말 그대로 양쪽의 옵션들을 다 매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콜 옵션 매수, 풋 옵션 매도, 아, 풋 옵션 매수. 이것이 양매수 전략인 겁니다.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풋 옵션, 아, 콜 옵션 매수했으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풋 옵션은 매수를 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요렇게. 이해되십니까? 자, 풋옵션 매수.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 이란 것이 양매수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가 여기 인근 안에 있으면 변동폭이 많을 것을 예상할 때 양매수 전략을 쓴다 했는데, 지수가 변동이 많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프리미엄만 까졌으니까 손해가 났겠죠. 그러나 지수가 하락폭이 큰다든지, 그럼 이 프리미엄만큼보다 쭉 수익이 더 나니까 결국은 플러스 나는 것이고요. 지수가 많이 오른다든지 하면 마찬가지로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 변동폭이, 지수의 변동폭이, 지수 변동폭이 클 것을 예상할 때, 변동폭, 클 것을 예상할 때 이렇게 한다. 이해되시죠? 양매수 전략. 그러면 양매도 전략은 어느 때 쓰느냐? 자, 양매도 전략은 반대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양매도 전략은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그 포지션인데, 자, 콜옵션 매도는 프리미엄을 먼저 주고, 자, 아,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는데 지수가 오르면 이게 손실이 난다 그랬죠? 자, 풋옵션 매도는 프리미엄 먼저 받았는데 지수가 빠져버리면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수가 이렇게 변동폭이 많이 없을 것을 예상할 때, 여기 지수 변동폭이 많이 없을 땐 수익이 나고요. 프리미엄을 벌었고요. 지수 변동폭이 커지면, 지수가 올라가거나 폭락하게 되면 손실이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자, 풋 매도. 그다음에 콜 매도. 그것이 양매도다. 양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수 변동이 자, 작을 것을 예상할 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때 외국인은 양매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완벽한 양매수 전략은 아닙니다만 양매수에 가깝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양매도에 가깝죠. 자, 그리고 선물옵션을 합승했을 때 선물옵션 합승 전략이 또 나오는데, 자, 이거 부분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합성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새 창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합성 전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머리 아프시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매수 전략, 양매도 전략 오늘 말씀드렸는데, 자, 양매수 전략이라 하면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 그래서 콜옵션 매수는 이렇게 프리미엄을 먼저 주고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 이런 구조. 그리고 풋옵션 매수는 프리미엄 먼저 주고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 그래서 합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변동폭이 클때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니까 그 전략은 지수의 변동이 많이 예상될 때 하시는 거고요. 양매도 전략은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자, 콜옵션 매도하게 되면 프리미엄 먼저 받았는데 콜옵션 지수가 빠지게 되면 오르게 되면 수익이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 구조.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는데 지수가 내리게 되면 손실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지수의 변동폭, 자, 여기 안에 지수가 변동이 많지 않을 때는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나는 구조고요.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손실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도 전략은 잘 써야 됩니다. 개인들이 매도 전략으로 조금씩 수익을 쌓아 나가다가도 몇년 동안의 수익을 단 하루에 손실을 입고, 더더군다나 이것은 손실이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나중에 빚도 더 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그래서 매도 전략은 특히 오버나잇 할때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차차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자금력에 있어서도 개인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도 전략 잘 쓰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선물 옵션의 합성 전략으로 상방향은 어떻게 잡고 하방향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